파라노말 아이템팩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아이템팩이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우리집 셰프라는 아이템팩인데요. 트레일러를 먼저 살펴봤을 때 소형 가전들이 되게 궁금했고 심플한 상부장, 하부장들도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건축템을 먼저 살펴볼게요. 벽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있다. 아, 타일, 타일. 오, 디테일 너무 좋은데? 이제 갤러리 아트에서 어설프게 타일 안 붙여도 되겠는데요? 색상을 한번 다 꺼내볼게요. 이렇게 9가지. 지금 아래쪽에만 타일이 붙어 있고, 벽 높이를 바꾸면 위쪽이 잘리네요. 알록달록하긴 한데 모양 되게 예쁘고, 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바닥도 하나 있네? 리미널 석회암 타일. 무슨 모양일까, 이거?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걸까요? 아! 어두운 색을 까니까 모양이 보인다. 이 타일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 깔끔한데? 아니, 뭐 주방 아니더라도 도로에 깔아도 예쁠 것 같고, 거실에 깔아도 예쁠 것 같아. 여기 밝은 타일들은 모양이 잘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얇게 틈이 있고요. 건축 모드에서는 뭐 문이나 창문이나 기둥 같은 거는 없고요. 그럼 바로 가구로 넘어가 볼게요. 개수가, 개수가 이거밖에 없는, 잠깐만,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맞아? 아, 그래. 다른 아이템들도 이렇게 눌러보니까, 아이템 개수가 좀 적은 편이긴 한가 봐요. 지금 조금 놀랬는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색깔을 보기 위해서 실내로 들어왔고요. 적긴 하지만, 그래도 예쁘겠지? 적은 만큼. 일단 카운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 심리스 카운터, 아일랜드 카운터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거든요. 서랍장이 붙어 있고, 아일랜드형은 이렇게 뒤쪽에. 모양은 같아요. 스와치도 보니까 개수가 똑같은데, 요게 기본 스와치. 그리고 하늘색이랑 노란 거? 빨간색. 오, 노란색은 상부장이 대리석 모양 있네. 차분한 컬러에 블랙 조합, 핑크색도 있고요. 베이지색 있고, 갈색 있고, 흰색, 검정색까지. 컬러가 11가지거든요. 아일랜드형이랑 동일한 스와치고, 이제 요게 형태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달라지잖아요. 왼쪽 마감피스, 안쪽 모서리. 이게 기본형이고, 꺾인 거 있고, 또 오른쪽 마감피스까지. 오, 예쁘다, 예쁘다. 요 안에 도마 들어있다. 요즘에 나오는 카운터들은 이렇게 깨알 같은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 디자인이 심플하긴 하지만 그렇게 가벼운 느낌이 안 들어요. 좀 묵직해 보이지 않나요? 뒤쪽은 완전 깔끔해. 되게 깔끔하다. 요런 파여있는 이런 디테일도 좋은데요? 이렇게 아일랜드형 둥그런 모양도 있고, 이게 진짜 좋다. 아, 일반형은 좀 안에가 도마라던가 이런 것들이 수납돼 있어요. 쟁반 같은 게. 근데 아일랜드형은 우리가 여기다가 수납을 할수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접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소품들. 와, 이 접시도 꺼낸 김에 볼까요? 일단 쌓이는 것도 쌓이는 건데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약간 그 테라조 그 느낌인 것 같아. 뭐 깔끔한 것도 있고요. 안에 문이 없는 것도 있고. 어, 예뻐, 예뻐, 예뻐. 이렇게 키워가지고 쟁반처럼 써도 되겠는데? 아일랜드형은 뒤쪽에 이렇게 서랍이 살려있고. 아, 뭐야! 아, 잠깐만요. 이거. 디자인이었어? 아니, 나는 그 하부장에 뭐 식기세척기라던가 어떤 가전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레일러에서 봤을 때는 그냥 서랍이었나 봐요. 서랍이 이렇게 있는 건가 봐. 어쨌든 디자인은 아주 마음에 들고 색 조합도 예쁩니다. 이제 상부장도 볼 건데요. 상부장은 여기다가 벽을 좀 쳐가지고 여기도 꺾인 모양 봐야 되니까. 일단 맨 왼쪽 마감피스랑 안쪽 모서리가 이거야? 뭐야? 나 내가 잘못 누른 줄 알았어. 이게 기본형이고요. 길다란 거. 그리고 좀 짧은 거. 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점. 처음 보는 형태예요. 상부장 아래 은은하게 조명이 퍼집니다. 이게 조명의 역할을 해주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엄청 현실적이고 좀더 특별해 보여요. 그리고 이 안쪽 모서리 디자인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이게 꼭 여기 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쌓아도 될것 같고, 아니면 다른 팩들이랑 같이 좀 섞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아래에다가 놓는다던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 디자인이고, 이쪽에도 무슨 절구도 있고, 냄비 귀여운 것도 있고, 그릇 같은 것도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디자인은 가장 긴 버전. 약간 냉장고처럼 보이기도 해. 그리고 여기에 더블 선반이 있구나. 아! 뭐야? 조명 아래 달려 있어 또. 스와치는, 오, 아주 깔끔한 우드톤 스와치를 추가해 줬네요. 예쁘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릇, 접시 더미도 있고, 개수대! 개수대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널널하다. 여기 물빠지라고 구멍도 있고, 여기 뭐 받침대 같은 것도 있어요. 수전도 진짜 독특해. 완전 모던. 이건 무슨 색이 있을까? 스와치 생각보다 많네요. 다양한 색조합. 완전 깜장은 없지만, 브라운 톤? 요 정도 있고, 화이트는 요런 느낌. 어디서나 뚝딱 음식 가판대. 사람들은 배가 고픕니다. 나만의 음식 가판대에서 사람들의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진열하고 가격 마진을 붙이고 거리의 사람들에게 또는 편안한 집에서 마음껏 음식을 판매하세요. 여행할 때도 가지고 다니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세요라고 하네요. 이걸 배치하니까 음식 가판대를 알려주려고 하나 봐. 이 가판대를 사용하여 편안한 집에서 음식과 기타 품목을 판매할 수도 있고 가방에 넣을 수도 있다. 편리한 보조 테이블을 이용하면 이동 중에도 소형 가전제품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데요? 여기에 붙어 있나 본데, 보조 테이블이? 밖에서도 음식을, 이렇게 피자 화로를 놓고 음식을 아예 할수 있구나. 오, 좋다. 신박하다. 일단 디자인을 좀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돈통도 있고요. 메뉴 적은 것도 있고. 이런 데에다가 소형 가전을 올려놓는다는 거야? 이거 뭐지? 오이 슬라이스, 뭐 토마토 이런 거 같아. 아이스박스 여기에다가 음식 식재료를 담아가지고. 스와치는 이렇게 하늘색 빨강. 피자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이거 이쁘다. 베이지 체크. 하늘색. 귀여워. 와플 모양도 있고요. 알록달록한 모양도 있고 완전 깔끔한 블랙도 있습니다. 뒷모습은 앞이랑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바뀌네요. 그 다음에는 클로티드 크림과 잼. 오,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즈베리 디테일 되게 좋다. 스와치는 4개. 오, 요게 바뀌진 않고 그냥 접시 같은 거 유리병만 조금씩 달라지네요. 그리고 미학적으로도 지저분한 피자 스테이션. 피자를 만드는 도구랑 이거 치즈 가는 거잖아. 이름이 뭐죠? 치즈 가는 거?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자 토핑을 위한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귀엽다. 아주 새로워. 인생의 향신료. 향신료. 와, 너무 예쁜데? 되게 깔끔하다. 이 받침대 너무 예쁜데요, 요거? 요게 가지고 싶어. 아주 심플한 스타일의 향신료 보관대. 할머니의 요리책도 있어요. 이 요리 보물창고를 주방에 두면 오늘 저녁은 뭐 먹지라는 영원한 질문의 대답을 항상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거래. 이 아이템 팩의 디자인들이 진짜 군더더기 없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심플 고급.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너무 귀엽다. 할머니가 쓴 거라 그런가? 글씨를 되게 크게 쓰셨어. 아니구나. 내가 아이템을 확대했구나. 어쨌든 이렇게 수첩, 레시피가 적힌 수첩 디자인도 있고요. 와, 빠에야! 와, 귀여워. 차우벨라 주방 저울. 주방 저울도 있습니다. 되게 조그맣다. 크게 보면은. 저울 있으니까 되게 현실적인 주방인 모습이 될것 같아요. 요리를 하는 침의 주방을 꾸미기에는 이게 필수 아이템이겠죠. 안에 내용물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톰베리 칼블록. 오, 칼블록? 야, 이거 뭐야? 진짜 비싸 보여. 와, 내 이름까지 적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석으로 딱 붙인 것 같죠? 와, 예쁘다. 이거 깔끔해. 밝은색 아이템들 되게 예쁘다. 식기 건조대. 와, 너무 예뻐. 뭐가 있어? 접시랑 포크, 숟가락, 그리고 작은 도마, 그리고 이거 치즈 가는 거, 그리고 행주까지 걸려 있습니다. 와, 너무 귀여운데? 이 카운터랑 같이 놔도 이쁘겠죠? 오, 색깔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 오.
행잉 선반이 낮은 거, 높은 거, 보통 사이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 갑자기 엄청 밝아졌어. 야, 이거 조명이야? 어디 조명이 있어? 아, 이 밑에 이렇게 형광등이 붙어 있구나. 이거 너무 좋은데? 조명을 굳이 하나도 안 달아도 되잖아요. 카운터 색깔이랑 맞춰줬다. 그러네. 아까 본 그 카운터 컬러 조합이랑 색깔이 되게 맞아. 예쁜데? 그리고 막 그렇게 막 주방 아이템 같은 느낌도 안 나. 그냥 뭐 서재나 거실에 넣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대신에 색깔이 지금 굉장히 누래요. 그래, 조명이네. 색을 좀 이렇게 하얗게 바꿔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눈 아팠어. 이렇게만 바꿔주니까 좀 편안해졌어. 차우벨라 매끈 냉장고. 깔끔한데? 이게 그 빌트인 스타일이라는 거야? 뭐가 어떻게 빌트인이라는 거지? 그냥 이 한 칸에 딱 맞는 냉장고인데요? 아, 이렇게 딱 맞는다고? 오! 오, 빌트인? 오, 좋아, 좋아. 야, 이렇게 붙이니까 진짜 깔끔하다. 한쪽 벽면을 카운터랑 냉장고로만 꾸며도 예쁜데요? 색깔이 뭐가 있죠? 그렇지. 카운터 색깔이랑, 헉, 너무 예쁘다. 맞춰주셨어요. 단독으로 다른 아이템들이랑 써도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스토브. 이것도 매끈 스토브야. 인덕션 스타일이구나. 진짜 깔끔하다. 그리고 엄청 고급스러워요. 후드도 있습니다. 이거랑 세트인가요? 벽에 붙이는 거구나. 야, 진짜 깔끔. 얘도 밑에 조명이 나와. 식당에다가 놔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세련된 후드. 아, 이제 소형가전이 남았습니다. 소형가전이 첫 번째로 하트 와플 메이커. 오, 너무 궁금했어. 뭐야, 또 지정된 사물 위에다가 올려놓으래. 싫어요. 아, 카운터 위에다가만 놓을 수 있나 봐. 어, 그리고 이렇게 끝에만 배치를 할 수 있다. 완전 가운데다가 배치를 못해. 이렇게 끝에 배치를 해야 심히 쓸 수 있나 봐요. 뭐 평범한 것도 있고 이렇게 색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우리 주변에서 볼 법하게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휴대용 피자 오븐. 아, 이게 휴대용이야? 어떻게 가방에다가 넣고 다녀? 와, 이제 피자를, 화덕 피자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스와치는 와플 메이커랑 동일해요. 예쁜데? 그리고 스탠드 믹서. 이걸로 근데 어떻게 요리를 한다는 거지? 아, 원래 심들이 막 직접 이렇게 주걱으로 사용해가지고 뭐 반죽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단계를 이 스탠드 믹서가 도와준다는 것 같아. 어? 또 이걸 배치하니까 에밀리가 뭐 알려주고 싶은가 봐. 심은 스탠드 믹서를 사용해 요리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완성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료인 손질한 재료를 만들 수 있대요. 어? 이렇게 소분되어 있는 재료들을 이 스탠드 믹서로 만든다는 거야? 어, 이것도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요. 손질한 재료. 이 스탠드 믹서에다가 음식을 넣어놓으면 심은 다른 일을 해도 된대요. 와, 재밌겠다. 이거는 플레이를 해보면서 좀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야채들이 이렇게 담기는 건가 봐. 스와치는 동일하게 8가지 있고요. 마지막, 식기세척기. 아, 식기세척기 있는 거 맞았네, 그러면. 아, 맞네, 맞네. 이렇게 끝에 붙는 거. 제가 아까 오해를 했군요. 제가 아까 전에 요거, 요 서랍인 것 같다 했는데 그건 오해였고, 식기세척기를 카운터 한쪽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컬러랑 좀 비슷하게 맞춰준 것 같아요. 카운터랑 똑같지는 않아. 좀 더 적어요. 이렇게 아이템 팩에 있는 가구들을 다 꺼내봤는데, 개수는 솔직히 생각보다 너무 적거든요. 거의 키트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손질한 재료라던가 새로운 화덕 요리라던가 와플 메이커, 식기세척기, 처음 보는 형태의 개념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플레이 요소가 더 많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아이템이 적은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완성된 방을 한번 봅시다. 블랙 버전 예쁘다. 한번 볼까? 오, 이 조명이 들어가니까 진짜 예쁘다. 그래, 이렇게 믹서 옆에 저울도 놓고 개수대도 진짜 고급스러워. 요리를 한번 해볼까? 아, 요것도 궁금해요. 재료 준비하기. 오? 쿠키, 도우, 손질한 채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 손질한, 아, 도우. 도우 한번 해보자. 도우를 해서 피자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나한테 이런 재료가 있었나? 와, 엄청 튄다.
상미야 일로 와. 아 그래 이렇게 맡겨놓고 딴짓을 해도 된대. 준비 완료까지 15분 14분 13분. 여기에 그리고 피자 화덕이 있는데 요리를 하려면 아 도우랑 마늘이랑 토마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피자 종류 허브 포카치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아니 뭐야 피자 종류 왜 이렇게 많아? 기존에 우리가 배달로 시킬 수 있는 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요? 마리나라 피자, 칼리엔테 피자, 가든 피자 이런 것들은 처음 본다? 그리고 맨 아래 큐리어스 피자 뭐 이런 게 있어요. 외계 과일로 만들 수 있나 봐. 됐다 됐다. 도우 됐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 손질한 재료 꺼내기. 오 반죽 여기 묻은 거 봐. 어떻게 됐어? 다섯 개씩 만들었어. 다섯 개 만들었어. 우와 우와. 도우 어때요? 잘 만들었나요? 도우를 먹을 수 있어? 한번 먹어보자. 도우를 먹는 건 뭐야? 그냥 반죽을 먹는 거 아니야? 뭐 그래도 간이 돼 있나 봐요. 왜 도우를 먹게 해서 나를 쳐다본 건가? 도우를 가방에 하나 넣고 도우 있으니까 마리나라 피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 내가 가진 재료로 요리를 하니까 가격이 낮아지는 거잖아. 뭐야 뭐야. 야 이 화덕 앞에 서가지고 오 순식간에 이런 건 어디서 났죠? 와 활활 탄다. 연기 나는 거 봐. 집 안에서 이거 써도 되는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준비 완료까지 몇 분 남았다고 시간이 뜨네요. 거의 다 돼가거든요. 우와 꺼내자. 탄다. 음식 꺼내기. 우와 봐봐봐. 가방에다 넣었어? 이거 팔아보자. 판매될까? 여기 우리 집이 아닌데? 여기가 지금 장미의 임시 거처인데 이렇게 딱 집 앞에다가 놓고 팔아보는 거지. 피자 열어서 피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갑판대 세부 정보 변경. 우와! 뭐야! 야 되게 본격적이네? 이거 이게 심즈 피자집 마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미 피자. 뭐 딱히 뭐가 달라지는 건 없지만 가전을 놓을 수도 있고 음식 판매 시작하기. 근데 금액을 정하거나 하지는 않네. 여기 하나 올려놨다. 아 가격 정하기 이제 할 수 있습니다. 300%로 해놓고 가전도 한번 놔보자.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양쪽에 올릴 수 있네. 이거 하나 올리고 아 믹서. 그래 믹서는 이쪽에다 올리는 거구나. 도우를 여기서 만들고 피자를 여기서 굽고 음식을 올려놓고 도우를 좀 더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우 처음 써보는 거라 아직 사용에 익숙하지가 않네요. 아, 손님도 없는데 지금 뭐라는 거야 이거. 와 아니 사람들 왜 저기 서 있지? 여기에요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와 이거 진짜 피자집 플레이 뚝딱인데요. 뭐야 여기가 어쩐지 까매지더라. 아야야 이거 불꺼. 아 정말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라도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나. 아 빨리 아 이거 다 탔어요. 피자만 덜렁 남았습니다. 이거 드실래요? 그래도 오시느라 고생했는데. 아유 다 교체해야 돼. 스탠드 믹서는 살아남았습니다. 판매대 다시 지켜야 되나? 장미가 사람들을 안 불러서 안 왔던 건가 봐. 이게 제대로 화덕 피자네. 좀 전까지 여기가 굉장히 화끈했거든요. 이 피자 한 판을 저녁이 될 때까지 못 파는 게 말이 됩니까? 품질이 낮아서 그런가? 품질 보통인데. 가격을 50%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겠지? 됐다. 어? 한 조각씩 사가는 거야? 아, 한 조각씩 판매하는 거였어요? 나는 그냥 한 판 통으로 팔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가가지고 먹는구나. 바로 이게 포장 개념이 아니고 그냥 사서 먹는 식당 개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 셰프 아이템을 살펴보고 이 가판대를 어떻게 쓰는지 살짝 찍먹해봤는데 재밌는데요? 컨셉 플레이 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카스템을 한번 구경해볼까요? 헤어가 있나? 어? 헤어가 다섯 개나 되네? 일단 머리 장식이 있는, 우와 멋있다 이거! 되게 시원하다. 그리고 투톤 버전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우와 패턴도 바뀌네. 피자! 이거 너무 귀여워. 피자 모양도 있고, 오 레몬도 있어요. 우와 오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과감한데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네 또? 아 그리고 이 수건 같은 게 없는 버전도 있구나. 있는 거 없는 거? 오 이 헤어가 마음에 들면은 뭐 이렇게 올렸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한,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우와 장미한테 진짜 잘 어울려. 우와 전 이게 어쩌고저쩌고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오 번 헤어인데 이 머리 스타일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것도 밴드의 패턴이 좀 바뀌네요. 꽃무늬도 되게 귀엽다. 뭐야 왜 이렇게 예뻐? 모자도 있나요? 어? 모자 하나 있나 본데 저거 뭐야? 웬 갑자기 뜨개질 팩 아이템이 여기 들어있는 거지? 이게 뭐죠?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여기 들어있지 이게? 오! 거품기! 거품기 귀걸이. 아니 꼭 심지는 이러더라. 팩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귀걸이를 만들어줘. 이건 좀 귀엽네요. 피자 모양. 이건? 야 진짜 선 넘었다. 아니 칼 모양으로 귀걸이를 했어? 아 근데 말 안 하면은 뭐 칼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웃기네요. 이거는? 아 이것도 그 거품기 모양으로 뭐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전신 의상이 3개 있습니다. 어 앞치마! 어? 이거 되게 널널하다. 엄청 편해 보인다. 일상복 스타일의 앞치마예요. 우와 오 이거 뭐 밀가루 같은 게 묻었나봐. 되게 귀여운데? 낭낭한 핏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단정해. 이제 이거는 이제 업장에서 입을 법한. 우와 상의에 요런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네요. 이쁘다 앞치마. 근데 진짜 플레이할 때 은근 많이 필요해. 되게 더러운 것도 있어. 재밌어 재밌어. 그리고 점프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 되게 핏되는 스타일이고 막 가벼운 느낌은 아니야. 어 좀 아니면 매장의 마스코트 역할을 해야 하나요 이거를 입고? 귀여운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하트. 아 와플 모양이구나 이거. 아 귀엽네요. 어? 꽤 많네? 다섯 개나 있네? 후드티다. 설마 저렇게 모양 있는 것만 있는 거 아니죠? 피자랑 야채랑 아 조금 유치한 것 같아 모양이. 아 그리고 뭐 단색이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막 그렇게 핏이나 디자인이 예쁘다는 느낌은 조금 안 듭니다. 이 티는? 오히려 이 티가 더 나. 빈티지하죠? 그라데이션 스타일이? 블루베리! 어? 이거 내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블루베리로 하트를 만든 의상도 있고요. 당근도 있고 사과가 열렸어. 뭐야 이거는? 해산물 요리? 와 먹음직스러운 그림부터 이렇게 귀여운 후라이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셰프 복장이에요. 옆에 이거 볼펜인가봐. 어, 온도계인가? 온도계? 있나요? 와 근데 너무 예쁘다. 라인이 되게 이쁘게 빠졌어. 와플 모양 있고 피자 모양도 있고 너무 화사한데요? 예쁘다 예쁘다. 시크한 느낌. 좀 가벼운 앞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민소매 상이에요. 오 이쁜데? 이거 공방 작업하는 심이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마지막 상의는 여기 이렇게 스카프가 맺어 있어요. 그냥 일상복을 하나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닌가?
이것도 유니폼 의상인가? 모르겠지만 이런 티가 있고요. 어? 뭐야? 하나밖에 없잖아? 청소재인가? 청소재이고 그래도 스와치는 맞네요. 귀엽네요. 신발도 있나봐. 뭐야? 어? 이거 약간 크록스 같은데? 뭐야? 약간 크록스 스타일이야. 어? 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귀여운 아이템을 발견했다. 오, 귀여운데요? 이거 루메님들 진짜 좋아하겠는데? 일단 여심 의상 이렇게 살펴봤고 남심 의상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남심 의상은 마코아를 데려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헤어 두 가지. 어? 뭐야, 남자 머리 왜 이렇게 이뻐? 밴드 한 거는 위에가 좀 꼬불꼬불거려요. 오, 이 밴드 되게 귀엽다. 마코아가 해서 그렇지 이 헤어 자체는 괜찮거든요? 밴드 나 문양 있는 거 마음에 드는데? 우와, 너무 귀엽다. 그럼 모자도 그 아까 전에 뜨개질팩 모자 같은 게 있는 건가? 아, 그러네요. 아, 추운 날 밖에서 음식 팔 때 그 추위를 좀 더 막아주기 위한 아이템일까? 별론데? 액세서리 4개. 똑같고요. 여신 거랑. 자, 아! 뭐야, 상의는 똑같네. 여심 상의랑 똑같아요. 스와치도 다 똑같고. 대신 요 셰프 의상이 좀 다릅니다. 남자 것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게 더 오히려 외출복 스타일이야. 아까 장미 거는 확실히 주방에서 일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거는 좀 더 그냥 외출복 같지 않나요? 우와, 그리고 이거 뭐야? 너무 귀여운데? 진짜 진정한 일꾼 복장이다. 아, 영록이를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귀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티셔츠. 바지도 똑같겠죠? 바지도 아까 본 거랑 좀 똑같은 살짝 핏되는 스타일의 다양한 컬러가 있는 바지. 한벌 의상도 세 가지예요. 요 정도. 아니 이거를 이거 조금 좀 승하지 않나. 아까 장미가 입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아유 이거는 아 그래 공평하게 추가해준 거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아 마코아가 좀 뭐 몸이 좀 두꺼워서 그런가 좀 소화를 하기가 힘든 거 소화하기 힘든 의상이고요. 앞치마 보자. 아유 앞치마 너무 예쁘네. 와 앞치마 되게 길다. 볼펜도 꽂혀 있어 앞에. 손자국도 있다. 그리고 좀 더 긴 앞치마. 앞치마는 뭐 남녀 다 괜찮네요. 그리고 신발도 똑같이 크록스 스타일의 슬리퍼가 하나 있고요. 제가 마코아를 데리고 온 거는 수박이한테 어린이 의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있네! 세 개나 있네! 그러면은 남자 헤어도 있겠지? 똑같이 있네요? 너무 좋다. 아 귀여워. 이거 아까 장미가 했었던 이 헤어가 진짜 잘 만들어졌어. 이 살짝 이 잔머리 같은 거 표현도 너무 잘 됐고 그리고 남심 어린이 헤어도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모자. 아니 이 모자 뭔데. 아, 모자 이것도 있고요. 요리사 모자 같기도 하고. 한벌 의상은 이거 앞치마. 어린이도 앞치마가 있어. 어린이 앞치마는 진짜 귀엽다. 이렇게 패턴 들어간 것도. 그리고 하의는 없는데 상의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알록달록 패턴이 들어간 옷을 어린이에게 선물해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못 보고 넘어갈 뻔했는데 유아한테는 뭐가 없었고 영화 의상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유아는 요거 헤어 하나 있습니다. 남자아이 헤어. 이렇게 우리집 세포 아이템팩의 건축템 그리고 카스템 살펴봤는데요. 오랜만에 출시된 아이템팩이어가지고 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건축템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디자인의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하고 새로운 개념의 가전들 그리고 플레이 요소가 추가가 돼서 앞으로 심즈가 더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리뷰 끝!